가족 신당동 떡볶이집 도착. 예건이는 어디 갔어? 저기요. 예건이 뭐해? 그냥 거기서 뭐 하는 건데? 내가 예술. 예건이는 아예 그냥 거기 앉아 보낼 거 그랬나? 어? 푹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8월의 날씨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특별히 지금은 우기로 계속해서 비가 참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당동 떡볶이집도 민심이 약간 변한 걸까요? 예전엔 양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거 아니에요? 먹방 촬영. 심함이 조금 디테일? 응, 디테일. 우리 집안의 어떤 특징이야? 헐, 어떻게 알았지? 집안의 특징이야. 디테일 부족. 아까 전 디테일 안 부족한가? 은희도 디테일이 사실은 부족하지. 뭐 하다가 막 걸어지고 넘어지고 막 하고 막 넘어지고 막.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무슨 디테일이 부족해요. 예쁜 남자인. 하느니의 디테일이 아니라 공격병 같은데. 디테일이 아니라 왕자병이잖아. 근데 내가 왜 왕자병이냐? 딱 봐도 날 수가 왕자병인데. 왜 내가 병문이라도 아냐? 근데 이거 잠깐 하면 중독되겠다. 이해하는 게 중독됐잖아. 그래도 여기 뭐 막내 아들이라고 써있잖아요. 어. 막내 아들. 근데 몇 쪽에 왜 써있어요? 원조를 표시하는 거야, 원조. 여기에서 이 떡볶이가 제대로 만들어졌어. 이것을 말하는 게 이게 원조인 거야. 아까? 응? 왜 우리 네 명이나 계란 3개나 이거요? 네.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막 끓기 시작했어, 이제 막. 응? 40만. 아까? 이거 크게 움직이세요. 네? 네? 뭐라 그래? 내가 아까 한 개 없어요. 와,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 끓으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아, 정말. 난 이제 신장동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신장동에 살아서 그래. 네? 아, 진짜. 고향에 식대. 여기 식대에 살았다고요? 어, 이쪽에 살았어, 아빠. 바로 앞에요? 이쪽 바로 앞은 아니고, 저 약속의 부근에 살았어. 응? 아빠 할아버지 시대 때 여기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지 않았을까? 그건 아빠가 알 수가 없지. 와, 부글부글 끓는다, 은희 엄마. 아빠? 이쪽이 좀 뒤집지?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엄마도 시간만 나면 맨날 이거 하는 엄마? 아니야. 하고 싶을 때 하지. 근데 그게 엄청 재밌진 않아, 엄마. 이거보다 책 보는 게 재밌어. 어? 아니? 이게 좋다. 떡볶이를 먹으면 늘 신당동 떡볶이. 물론 제가 살던 곳도 이곳 부근 언저리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수양관으로 제가 살던 곳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신당동, 약수동은 저에게 있어서는 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여기에 어떤 거? 앞접시 여기 있는데? 세 개밖에 없어. 하나 더 달라 그래. 맛있게 먹어라. 담배 냄새? 하나?
때가 왔도다. 와, 맛있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사랑합니다. 떡볶이. 엄마, 이거 알루미늄 털이야? 알루미늄. 엄마,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했는데. 그래? 아까 하나도 안 흘리잖니. 위험이 있어. 엄마, 어서. 이거 먹어. 계란 줄까? 난 이거 먹을래. 조심해야 돼, 계란. 네, 예건아. 예건이 돼. 돼.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 뭐 안 흘리게 조심해야 돼. 안 튀게 조심해야 돼. 이거. 아까 튈까봐 걱정돼. 아유.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재미냐. 기도 안 하네? 근데 안 먹어. 봐봐봐, 조심하라고. 이게 맘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튀고, 어? 뜨겁고. 아빠 갑자기 왜요? 야, 너무 조금 튀었는데 옷이 나가졌어. 다행이다. 조심하자. 아빠 갑자기 왜요? 자, 마스크 벗고 먹기. 떡볶이 튄다 또. 마스크 벗고 먹기. 어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우리 엄마 계란은 없다. 일부러 내가 시켰어. 아빠, 저 계란은요? 너는 있어. 한번 줘볼래요? 안녕하세요. 이동은 지금 먹고 완전 맛있음 달콤함. 한번 먹어요? 싫어하는 거 아세요? 신당동이 엄청 인기 많은데 아빠도 인기가 많답니다. 멘트 훌륭해. 역시 내 딸이야. 그리고 이거가는 떡볶이다. 역시 떡볶이는 신당동 떡볶이. 아주 즐기고 있어. 이건 지렁이 맛이랍니다. 그랬어? 잘했어. 야, 예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 마지막 한 줄까지도, 마지막 한 줄까지도 놓치지 않겠다. 있어요? 끝까지. 먹어보겠다. 응? 절대 놓지 않아. 양배추 먹자. 먹었어 이제? 네. 완벽하게 다 먹었어? 너무 귀여워. 이야, 제대로 내려왔다 이제.
이거 이거니 잘 생겼는데 이게 드디어 마무리다. 드디어 마무리. 하느님 감옥을 지금 딴짓하고 있다. 응? 와. 이거는 이제 꼼꼼히 딱. 오늘의 미션 진짜 디스미스 끝.